A를 보니까 purchase, 동사. purchasing, ing. 동사에 ing 붙여 있는데, 앞에 buy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야 되겠고,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죠? 앞에서부터 하나 봅시다. One day, 어느 날, a man, 한 남자, who live, 사는, 어디에? on Long Island. 여기에, 의미단위까지 여기고, 요렇게 또 괄호 쳐줄 수 있지. 그래서 Long Island에 사는 한 남자가 was able to satisfy,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satisfy,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만족시킬 수가 있었다. 뭐를? 그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을 by.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구가 맞는 거네, 그지? 왜냐면 동사가 여기서 지금 was가 있고 관계대명사절에서 또 후가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어가 없고 여기서 동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전치사구로 보면 되고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고 걔는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명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동명사 ing가 나올 수는 있죠. to do는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purchasing, 요게 정답이 된다. 그의 열망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다. 구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를 구입함으로써? a very fine barometer, 기압계로 볼 수 있겠지.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아니면 좋은으로 해도 되겠고, 아주 좋은 기압계라고 하는 것을 삼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의 정답은 뭐로? purchasing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다 잘 골라주셨습니다. B를 가서 한번 볼게. B를 보면 hard하고 hardly로 볼 수 있어. hardly는 우리가 참 자주 나오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오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지. hardly는 무슨 의미로 쓰인다? 그치, 거의 뭐뭐 않는, 무슨 의미? 어떤 걸로 볼 수 있다? 이제 부정부사로 볼 수가 있는 거지. hard는 여러 형태로 쓸 수 있어.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죠. So after shaking the barometer, 우선 흔들린 이후에, barometer라고 하는 것이 흔들린 이후에, 근데 어떻게 좀 심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의 뭐뭐 않는의 의미는 여기서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hard가 정답이고 부사지 뭐 세게 아니면 심하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부사가 뭘 수식해줘? 바로메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린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shaking은 뭐로 봐야 돼? 동명사인 거죠. after는 전치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everal times,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e brought a letter to the store, 그는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그 가게에 from which he had bought it. 근데 그 가게는 어떤 가게야? from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뒤에는 어떻다, 완벽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가 구입을, 그것을, 기압계를 구입을 한 가게라고 하는 것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ad bought은 왜 썼지? 대과거죠. 여기서 wrought, 편지를 쓴 것보다 산 것이 분명히 더 과거니까 과거 시대보다 더 과거인 것을 우리는 had 플러스 pp, 대과거라고 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b의 정답은 hard가 된다. hardly, 거의 원만 않는의 의미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겠지. 자,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보면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when he returned to Long Island, 요거 뭐죠? he returned, 그가 돌아왔다. to Long Island. 자, evening을 수식해주고 있는 요건 뭐야? 관계부사. that evening은 뭐로 봐야 돼? 시간부사. 시간부사는 명사 형태로 쓰여도, 그러니까 명사 형태로 쓰였는데 걔가 시간을 나타내고 시간부사로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날 저녁, 그가 Long Island으로 돌아왔을 때 he found, 그는 발견했다. that하고 was이고 that하고 was의 차이는 뭐죠? 자, 우선 뒤에는 명사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로 봐줘야 되겠고, was은, 우선 was의 특성은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지? 접속사 대신 뒤쪽의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not only the barometer, but also his house.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not only A, but also B. 정확하게 두 가지 다 되는 거지만 수일치는 항상 여기다가 하는 거지. not only A, but also B. B에다가 수일치를 하고 그의 집이 어떻게 됐다? 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missing이라고 하는 표현, 사라지다. 이 표현은 뭐로 볼 수 있어야 돼? 자동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was은 안 되고 정답은 대신된다 라고 볼 수 있어야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t는 that. 그래서 주 앞에 보면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purchasing, hard, that.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260번으로 가서 문제풀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